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베드로후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요즘 큰 변화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 신학교에 들어가서 예, 우리 합동 측에 있는 서울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한 2주, 3주 전에는 예, 제가 목회자 후보생 고시 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전도사의 어떤 라이센스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것들을 예, 고시를 이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뭐 남서울 예, 노회라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마성경 창세기부터 지금 야고보서까지 다 마쳤는데요. 이제 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 그리고 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또 화면 이제 영상을 또 뭐 삭제할 부분들 삭제하고 또 제가 잘못 전달된 부분들 또 수정하는 이런 일들을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사역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 하마성경을 더욱 더 이렇게 하게 하심에 또 감사가 됩니다. 지난 주에는 신학교에서 2박 3일 동안 성경통독 사경회도 제가 또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성경을 또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성경을 읽을 나갈 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을 우리가 알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도 이 성경통독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또 마음껏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들을 이제는 합동교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소속되어서 사역을 진행해 나갈 텐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이제 한 3개월? 두 번 정도 더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 마치고 난 이후부터는 역대상하,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런 것들을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한번 또 다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재작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전에 제가 평신도일 때 너무 멋 모르고 했던 것들 다시 이 자료들을 다듬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계획들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 응원 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인트로, 예, 기록 목적, 예, 기록 시기와 장소, 수신자, 주제, 책의 구조, 특징, 본문 속으로, 예, 본문을 한번 다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 후서 때 그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다룬 것처럼요. 오늘은요, 베드로 후서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그 삶과 죽음, 일생에 대해서 다루고 결론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죽음 직전에 어떤 유언을 남기시고 떠나실 것입니까? 성경에서 유언은요,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모세의 유언이죠. 그게 뭘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통째로 모세의 유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윗의 유언은요, 열왕기 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이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하는 말이 가장 여러분 무게가 있고 본인의 그 진심이 담긴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이 유언인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유언의 책은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이 무슨 책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부분들이 이제 18장에 나옵니다. 그 잡히시기 직전에 그 17장에 유언하는 어떤 유언의 기도죠. 근데 우리는 일명하여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그 부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죠.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자신이 이제 십자가 이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가고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양떼들이 흩어질 것들에 대한 염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도를 하시죠. 세 번째는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20절에서 26절. 이제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한번 이 예수님의 유언에 관련된 이 17장 전체를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언의 책은요,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이 베드로후서와 디모데후서는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마지막 죽음을 예감하고 쓰게 되는 책인 것이죠. 자, 이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요 한번 비교해서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은요, 베드로 전서는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인 것에 반해서, 베드로 후서도 물론 이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큰 박해에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썼지만은요, 그러나 더 중심적인 골자는요,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이제 경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또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베드로전서는요, 외부 문제, 즉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이기고 어떻게 신앙해야 될 것인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반해 베드로후서는요, 이 내부에, 교회 내부에 들어와 있는, 가만히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게 해서 빼내려고 하는, 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핵심 주제는요,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태어났다라는 것들이 전서면요, 이 베드로 후서는요, 태어난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예,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요, 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예,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는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요, 이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 믿는 자들을 먼저 권면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신을 쓸 때에 서신의 그 수신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이단적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히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자신의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요, 이 디모데 후서와 감정적으로 상당히 유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 같은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잖아요. 베드로 후서도 마치 디모데 후서처럼 베드로 사도가 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과 같이라는 표현을 딱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그 순교를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정말일까? 네, 이게 이제 궁금하죠. 미리 이게 내게 지시한 것 같이라고. 그 말은 미리 예전에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일까요? 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요한이 19절에 해석을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예, 여기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남이 너를 이제 처음에는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남이 너를 띠띠워서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 베드로가 그 순교로 자기의 생을 끝이 날 것이라는 것들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이 전한 복음과 또 자신의 경험을 이 편지에 담으면서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믿음과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가 떠난 후에라도 라는 말을 이게 1장 15절에서 딱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베드로 후서의 기록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후 AD 68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라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미 다수의 이 바울 서신이 발행된 듯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 바울 서신이 발행이 됐어요. 먼저 이렇게 보여졌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베드로서의 구절에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이 편지가 언제 쓰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의 책을 자신이 죽기 전인 60에서 한 68년, AD 60, 68년 어느 시점에 베드로 전서와 같은 장소인 이 로마에서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수신자는 누굴까요? 3장 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편지의 이 둘째 편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에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한 이 그리스도인 그룹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요. 베드로 전서는 환난과 핍박이 주요 아젠다 이슈면요. 베드로 후서는요. 이단의 위험성이 더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특별히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득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끌어와서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큰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 윤리적으로도 부도덕한 행위를요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읽어보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다 언급을 해놨죠.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아멘. 자, 이렇게 두 번의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부추겼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을요,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야, 재림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림이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 가고 나서 지금까지 얘들아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재림이 일어나겠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 재림이라는 말이나 뭐 심판이라는 이런 말 다 잊어버려라.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욕망대로 네 육신을 즐기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앞에 그 구절처럼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의 4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예, 보세요. 딱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 오냐는 거죠.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즐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초기 영지주의자적인 요소를요 여기서 이 거짓 교사들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있던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요 골로새서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요소를요 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뭐 여러분 제가 초기 영지주의자 골로새서 얘기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리라고는 제가 절대 안 믿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새로운 새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반복해서 또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자, 잘 보셔야 되는데 영지주의는요, 쉽게 말해서 육체는 어차피 더러워진 것이다. 육체는 더럽다. 육체는 쓰레기통이다. 그래서 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더럽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요, 다루는 방식에서 두 가지 예, 딱 분파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극단적인 금욕주의죠. 그러니까 이 육체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막 이것들을 마음껏 강하게 다뤄야 된다. 막 학대하고 막 무릎으로 막 걷고 막 40일 뭐 50일 뭐 100일 금식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의 형태는 쾌락주의입니다. 그 육신은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즐겨라. 그러니까 막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것처럼 쾌락을 즐겨라는 거죠. 왜? 이 육체는 쓰레기통일 때 아무 네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영과 육을 같이 보고 있대요. 우리 나중에 부활할 때든 이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한다라고 얘기된 것처럼 영과 육을요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근데 쾌락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아마 이 베드로 후서에 써 있는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극단적 금욕주의자냐, 쾌락주의자냐? 어디에 가요?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육체는 어차피 들어온 것이기에 일종의 도덕적인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요. 그렇게 뭐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를 통해서 참 거룩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육체를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으면서 옛 모습으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즐길까요? 적극적인 심판이 없다, 얘들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인정한다고 가르치고 퍼뜨리는 거예요. 심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즐기고 살아. 그거를 막 퍼뜨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적극적인 심판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베드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합니다. 왜 적극적인 심판을 하지 않느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긍휼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심판을 늦추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그 한 명이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기다리기 때문에 이 심판을 늦춘다라고 이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이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주고자 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의 또 다른 기록 목적은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하여 믿음에 대한 근거를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까요? 베드로후서 1장 12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아멘. 예, 왜냐하면 보세요. 생각나게 한다고. 일깨워 생각나게. 잊어버리거든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왜 또 수요 예배 뭐 금요차라 왜 자꾸 자주 모일까요? 잊어버린대도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미혹하니까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요. 자꾸 이런 서신서를 보내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나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며 세상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자주 잊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이러한 사실을요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뭉클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그 떠난 것들을 알고. 그러나 내가 떠나고 나면 저 사람들 다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옛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게 생각이 나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게 아비의 심령이고 목자의 심령인 것이죠.
자, 책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조는요, 1장은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그리고 2장은 그집 교사들. 이제 2장이 그래서 본격적인, 2장이 핵심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뭐 수미상가법을 했을 때 핵심은 센터에 있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거고요. 3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재림. 왜? 안 온다고 하니까요. 이제 예수님 안 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돼서 3장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볼 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막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건, 사고들 통해서 사람을 봐서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소망을 어떻게 가지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게 큰 소망이며, 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건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안 오신다, 심판이 없다, 그럼 막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절제를 하게 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고난도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구절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7에서 18절 초반절까지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이게 이 베드로 후서의 전체 구절에서 핵심 구절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특징입니다. 예. 첫 번째는요, 이 베드로 후서의 특징은요, 유다서와 상당히 중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에 다루게 될 부분들이 유다서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고요. 이 유다서도 비슷합니다. 왜냐? 유다서도 이단의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그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이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전까지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이 뭐다? 다 이단과 관련된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초대 교회에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의 공격들이 숱하게 많았고, 영지주의자들의 공격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서와 베드로후서가요, 공통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집 교사들로부터 이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특징은 유다서 1장 4절에서 18절 내용 대부분이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처한 상황들이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가 유사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3절, 1장 4절,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 2장 4절에서 1장 6절, 그 다음에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2장 6절과 1장 7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천사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발람 선지자를 통한 교훈, 악인들은 물 없는 샘과 같다, 그리고 사도들의 권고를 기억해라, 그리고 정욕을 쫓아서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거의 공통된 부분들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베드로후서의 또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딱 이걸 들었을 때는 디모데 후서도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딱 이러면 그 떠올라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가 죽음 직전에 가장 떠올랐던 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한테 주고 간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은 성전에서 올라가셨지만 우리한테 그래도 남겨주면서 안심을 한 게 뭘까요? 말씀을 주고 갔다. 성경을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붙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도 이 사역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줬는데도 안 읽으면요, 이거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됩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잖아요. 물론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도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대도요. 그거를 왜 자꾸 의존만 합니까? 물론 뭐 설교도 중요하죠. 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장시키는데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직접 말씀을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 변화산에서 나중에 읽어보면 나올 텐데요,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하고 있었을 때 가장 어떤 충격적인 거 받았던 거, 이 부분들이 뭐냐?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홀연히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경험을 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걸 여기 베드로 후서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딱 그 사건들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하늘에서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라고 딱 얘기한 그 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이 예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이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뭐랍니까? 비추는 등불. 생각나는 구절이 있잖아요. 내 발에 등이요? 맞죠? 내 길에 빛이다는 거죠. 샛별이, 별이 빛나잖아요. 빛나는. 이 구절이 다 이렇게 연결돼요. 다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조금 이 넘나드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에 이 하마성경을 시작할 때는요 절대 신학적인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제 어떤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 책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 자료들 참고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성경 개관하셨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어떤 설교 내용들을 전부 제가 전부 싹 다 들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듣고 정리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다 하나에 버무려서 하나의 어떤 밥을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먹인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들을 건드린 부분이 있어서 사과할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이 어떤 그때 가계에 대한 어떤 흐르는 어떤 그런 저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해서 예. 그게 이제 열왕기에 이제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이제 어떤 그 연약한 부분들 이제 11장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음란한 부분들을 예, 넘어지게 됐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라합이라든지 뭐 그 조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잘못됐다라는 거 댓글에 달았던 걸 보고 제가 그 삭제를 했어요. 그 당시에 10월달 정도에 그게 2020년일 거예요. 벌써 4년 전 얘기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삭제를 했고요. 그런데 그 삭제하기 전에 어떤 분들이 그걸 또 영상을 캡처를 해서 지금 막 그걸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다 삭제를 했고 전혀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들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다 달아주시면 저는 항상 다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이 성경 말씀이 훼손되는 부분들 이렇게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정말 따라야 되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간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여기에 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제가 유념해서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기에 나오죠. 아까 베드로도 그런 성경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서신서잖아요. 여기서 그도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이 말씀인 거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이지만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한 것이라는 거죠. 둘 다 성경을 강조했다는 거죠. 또한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또한 사도 요한도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예,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 세 명의 공통된 정언은요, 성경 말씀을 뭐라고요?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요, 순교를 해서 떠나지만은요, 다음 세대에게 이 성경을요, 전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들은 하늘의 그 소리보다도 더 성경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요, 사사로이 푸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요, 남겼다라는 겁니다. 썼다라는 겁니다. 그 기록 목적인 것이죠. 자,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문을 한 장 한 장 제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장은요, 인사와 예수님을 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식,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 얼마나 알아가라, 알아가라, 깨달아라, 알미라는 것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인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는 뭐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뭔가 추가가 되었죠. 예, 예수를 안다라는 거. 알므로.
이게 추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아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가,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더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가는가, 이것이 신앙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열심을 강조했잖아요. 막 엄청나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내 열심 내고 막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르게 아는 거, 제대로 알아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강조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제발 좀 나를 좀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아는 일에 집중할 것이고요, 세상에 점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겠죠. 세상을 좀 더 얻으려고 그분께 달려가고 매달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너무 많이 보니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세상 것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대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원하는데 세상 것 달라고 계속 매달리고 있는 거죠. 기도가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그걸 알 때 어떻게 된다? 평강이 임한다라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알아간다. 그분을 알면요, 그분으로 다 채워지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과 구원, 영생은요,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거, 뭐 평생 살고 뭐 끝이 없는 엔들러스 러브, 뭐 엔들러스 뭡니까? 라이프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이. 난 정말 이 처음에 요한복음 17장 39절 읽으면서 상당히 좀 놀랬습니다. 솔직히. 아,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돈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제발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종교예요.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관계를 여러분 가져온다는 겁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계속해서 그 1장이에요. 알아라고 지식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그 이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믿음은 출발이고 여러분 기초입니다. 거기에 덕, 즉 인격을 더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뭘 한다고요?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분을 알면요, 뭘로 충만해진다?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믿음은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요, 뭘로 완성된다? 출발은 믿음이지만은요, 끝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응애응애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의 그 태어나는 거에 다 머물러 있어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점점 자라가라는 거죠. 그걸 자라가려면 어떻게 된다? 그분을 알아가는 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그분을 완성되고 그분의 인격이 닮아가면 어떻게 된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나오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에서 직접 경험하고 들었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음성이 들렸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음성이 딱 들린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전에 한 번 더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똑같은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 음성을 제자들도 이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이 음성을 듣는 순간요 이제 제자들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이걸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뭐가 시작됐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들었다란 말이야. 그러면 뭔 말입니까? 이제 제자들의 뭐가 시작됐다?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 말을 들으면요 더 이상 어디에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들을 때 세상이 우리를 다 채워주고 세상에 목말라 하고 세상 것을 쫓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 한 분이면 다 채워진다는 거죠. 예, 그래야 십자가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왜 제자들을 변화산에까지 불러서 그 세 명의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음성을 다 듣게까지 했을까요? 이 음성을 듣게 하려고 한 거죠. 이 음성을 붙들고 끝까지 가라는 거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내가 붙들릴 때에 더 이상 내가 세상과 인간,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야, 여러분 그러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목사님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봉사 왜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립니까? SNS 왜 합니까? 목마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았다는 말을 못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2장입니다. 2장 부분, 2장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와 그리고 지금에도 교회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여러분 경계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악한 천사에 대한 심판, 그리고 노아 홍수의 심판,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첫 번째 심판입니다. 첫 번째 이 심판이 타락한 천사에 대한 심판을 먼저 얘기하고요. 이 두 번째 심판이 노아 홍수 심판.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요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일곱 명만 그리고 노아 플러스 일곱 명 총 여덟 명만 보존하시고 타락한 세상에 홍수를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롯이 얼마나 음란한 그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보통 롯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기억은 별로 없죠. 그러나 롯이 그 땅에서 얼마나 고민했다고 그렇게 고통받았다라는 게 나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제 빼내줬죠. 천사까지 보내서 빼내줬죠. 의로운 사람은요. 여러분 이 이제 롯을 여기서 이제 의롭다라고 이제 평가해 주시고 칭해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어떤 줄 압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다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뭘 합니까? 애통해 합니다. 애통해 한다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팔복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애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극히 여러분 정상입니다. 이 애통하고 깨지고 이 상한 심령을 뭘로 받는다고요? 제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 제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말. 그 말을 하는 건 사도 바울도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 참 이걸 읽을 때 참 감동적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타락한 천사도 심판받고 노아 시대 사람도 심판받고 고소돔과 고모라도 심판받는다면 하물며 이 이단과 이단에게 끌려가는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받지 않겠냐라는 거죠. 다 너희들도 심판받는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거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돈을 사랑한 발람 이야기가 또 여기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아까 읽었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돈을 사랑해가지고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얘기죠.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읽으면요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이놈들은 전쟁으로 해가지고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저주를 좀 해서 이겨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영험한 사람 저주꾼 발람을 불러들이죠. 저주만 하면 이 사람의 저주가요 아주 임하게 되는 아주 영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이스라엘이 저주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채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다가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발람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생각나가지고 자신의 꾀를 딱 내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징벌을 할 것이다. 이런 꾀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징벌한다라고 이 발람이 꾀를 딱 줍니다. 그리고 그 꾀를 주고 뭘 받아간다? 돈을 받아간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추측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행음입니다. 행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범죄를 저지르도록 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신전 제사에 이스라엘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그 많이 유혹돼가지고 거기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이방 신전 제사는요,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 음란한 행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사한 거예요.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시므온 지파 우두머리 살루의 아들 시므리가 이 행음하는 것을 보고 레위 지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해가지고 창으로 찔려서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레위 지파와 이 시므온 지파가 분수령이 됩니다. 둘 다 레위하고 시므온 하면 생각나는 게 어딜까요? 딸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그 족장에 찾아가가지고 그 할례를 하라고 해가지고 할례 받고 나서 움직이지 못할 때 이 두 명이 가잖아요. 시므온하고 레위가 가가지고 거기를 그냥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주 진짜 얘들이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 두 명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가 나중에 어떻게 변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요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시므온 지파는 영원히 저주로 임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성화의 단계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구원 이후에 성화의 단계에서 여러분 멈추는 것은 없습니다.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타락의 길로 가든지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나는 잠시 교회 떠나가지고 그냥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할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타락의 길로 가든 성화의 길로 가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나중에 떠나잖아요. 떠나서 뭘 합니까? 거기 가서 성을 쌓습니다. 에녹 성을 쌓는데요. 성을 쌓고 안주해 버리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구원 받았다 해가지고 구원에 그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끝이 없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침노하면서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머물러 버리거든요. 아유,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뭐. 됐지. 그럼 그게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만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을 칭찬하는 거죠. 야곱은요, 끊임없이 그 쟁취해내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도. 물론, 그 쟁취해내는 과정이 불법이어서 문제겠지만은요. 그러나 그 귀한 것을 쟁취해내려는 그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무 이뻐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곱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침노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되어있는 거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 있다 생각하면요 밀려 나가는 겁니다. 세세 도도한 이 세상의 물결에 우리는 저기 내려가 벌써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요 어디에 있다 거의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 구조를 보세요. 번제단에 가서 물두멍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성막 안에서 뭐라 합니까? 지성소 안까지 들어오라고.
점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점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스테이지 1, 우리 전자오락실에 가면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도 우리 평생을 거쳐서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됐다, 만족하다, 나는 그런 얘기하는 거는요, 벌써 그 가인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안 좋은.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뭐, 그게 머물러 버리는 순간 여러분 죽는 겁니다.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하는 그런 회사들만이,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혁신이 무엇 뜻이 뭡니까? 내 가죽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고통스럽지 않고 늘 즐겁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을 알아가는 거는요. 그래서 고난을 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뭘 배운다? 십자가를. 십자가의 깊은 그 십자가 안에 십자가만큼 스펙트럼이 넓은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십자가 목걸이 거는 정도에서 십자가를 향유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 수준도 있을 것이고요. 진짜 생사를 넘나드는 그 단계까지 가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 그 어려운 고난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서 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점점 나에게 더 다가오라는 그 사인입니다, 여러분. 3장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재림입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에 보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러니까 날짜를 딱 박아놓고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미 선교회 예전에 아시죠? 99년도 뭐 언제 오신다고 해가지고 막 MBC 9시 뉴스까지 나와가지고 촬영했던 건데 기억도 나는데, 아, 참. 그런 것 때문에 조롱받는 거예요. 진짜 재림이 중요한데, 이제 재림이 뭘, 어떻게 된다고요? 희화화되고 조롱받게 돼버린다는 거죠. 김세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림 없다. 또 이런 재림 불신론자들, 재림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둘 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심판입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에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멸망으로 멸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심판은요, 물이 아니고 뭡니까?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물이 넘침으로 멸망은 노아의 홍수를 말합니다. 이 물이, 이절에 보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물이 넘침은 예,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심판은 물이었지만은요, 그 무지개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 심판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무지개는 뭐라고요? 그 언약의 징표입니다. 징표. 그것도 앞으로 올 마지막 심판은요, 불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불의 심판을 기다리는 뭐와 같아? 번제. 여러분, 번제 제물과 같습니다.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왜?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전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한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늘과 땅은 이 불의 그 번제 제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계시록을 못 봤지만은요, 아직 요한계시록이 쓰기 이제 못 봤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인지를 미리 베드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보여준 겁니다. 불심판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세 번째는 이제 성장이죠. 예,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 아까 전에 핵심 구절이라고 했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읽었잖아요. 베드로의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보십시오. 아, 어제 만났다고 오늘은 좀 시작. 그런 게 남녀간에 연애할 때 그런 게 있습니까? 정말 불같이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고 또 만나고 방금 헤어졌는데도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계속 보고 싶죠. 그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과 우리 천국에 갔을 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이 식으면 이제 아이고 저 인간 내가 뭐가 눈에 콩꼬풀이 씌어가지고 내가 저 인간 이랬지, 실제로 얼마나 사랑하면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본다는 거죠. 매일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 매일 만날 때마다 새롭잖아요.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새로운 면을 볼 때마다 막 희열을 느끼고 막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일어난다? 영적 성장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세상의 기쁨을 뭐라고요? 덜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의 기쁨으로 다 채워진 사람은요, 들어올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지고 있으면 이걸 놔야 새로운 걸 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생각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요, 그래서 덜어내는 겁니다. 덜어내고 뭘로 채운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다 그걸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큰 사람들은요, 이 드러내는 거 절대 아깝다 생각 안 합니다. 세상 그 과감하게 포기한다. 과감이라는 말도 필요 없는 거죠. 더 가치 있는 걸 담는데 무슨 그 이전에 배설물로 여긴대도요, 세상의 것이. 그 드러내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죠.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로. 시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24시간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뭘로 채운다는 거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과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간이 영원이라는 개념.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이 그 시간 개념이에요, 여러분. 시간. 그 시간을 누구와의, 뭘로 채운다? 서로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걸로 채우려고 하고.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이 너무 기뻐서 세상 사람과는 관계 맺는 것도 줄여나간다는 거죠. 줄여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 안 만납니다. 혼자 독방에서 기도하는 게 더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죠.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해내려고 불법을 저질렀죠.
그러나 그가 매일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침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기 뭐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놓는데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러자 그의 마지막은요.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서 그의 신앙 고백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고백들 보면요. 나중에 그리고 아들 한 명 한 명 축복할 때마다 모든 영안들이 다 열린 모습들을 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열려가지고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가운데 다 열어주셔버리는 거죠.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분이 아는 걸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친구는 뭘 합니까? 니만 알아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그 뭘 합니까? 시크릿한 것들을 공유하잖아요. 그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땅에 있는 친구, 애인,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메타포적으로 그냥 살짝살짝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아도 알아도 끝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상상, 여러분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베드로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죠. 그는 원래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발견하고 제자를 딱 이렇게 제자로 삼죠. 반면에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요, 베드로의 형제이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확신한 후에 이 안드레의 형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 형한테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서로 만나게 되는 부분들이 요한복음에는요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잖아요. 그리스어로는요 페트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딱 지어줍니다. 예수님께는 적지 않은 숫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베드로 혼자 북치고 짱구치고 다 하잖아요. 막 수제자라는 말은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뭐 우리는 다 수제자라고 알고 있죠. 그만큼 우리 한국말로 나대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만은요, 그만큼 적극적이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막 이 베드로도 침노에 나가는 모습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요, 그냥 밍뚱밍뚱합니다. 그냥 이게 이게 그냥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인 모습을 보세요. 야곱과 비슷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좋아하신대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신앙하는요 실수에도 실수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의 실수를 막 뒤집어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왜 실수했겠습니까?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더 침노에 나갔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럼 실수를 왜 두려워합니까? 더 침노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침묵하는 데 반해서 베드로 혼자 주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그 우상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딱 묻자요. 베드로가 바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바로 그냥 거기서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이 고백으로 놀라운 정말 축복을 받잖아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의 급한 기질, 성격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베드로 눈이 약간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좀 예, 그렇네요. 굉하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런 축복을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탁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 변화산에 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두 제자한테 평등하게 예수님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딱 세 명만, 중요한 장면일 때는요, 딱 세 명만 데려갑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도요, 너희들은 그 밑에 있으라고 하고 세 명만 데리고 맞잖아요. 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차별적으로 대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한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도 하나님 다르게 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각자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진짜로 그렇게. 그게 사모하는 사람만큼, 사모하는 만큼, 더 알고 싶어하는 만큼, 침노하는 그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본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또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베드로 혼자 나서서 말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 당할 것을 예고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것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제 예고를 합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죠.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오히려 예수님을 막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는구나 라고 막 이 꾸짖는 대목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자, 발을 씻겨주는 그 세족식 장면이 나오죠. 또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서서 제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또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그래서 제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의 발을 못 씻기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갑자기 또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목욕시켜달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통째로 내 몸 다 씻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따르면요,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세를 납부하는 그 제자도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세를 내려고 물고기의 입에서 이 동전을 꺼내는 장면도 여기서 나타나는 장면이죠. 또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체포되고 순환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을 예고하자 베드로가 또 나서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서 또 확신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곧바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 장사되고 부활하신 무덤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부활의 현장을 확인한 제자도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요한이 먼저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나이가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뛰어가잖아요. 뛰어갈 때 요한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날쌔게 뛰어 들어가가지고 먼저 보게 되고, 베드로는요 뒤에 따라가가지고 붕 하고 들어가서 보고 없네 하고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요한은 들어가서 꼼꼼하게 다 살펴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두 번째로 이제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예수의 빈 무덤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낙향해버리잖아요. 가버립니다. 그래서 21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의 동료들, 베드로하고 그의 동료들이 어디로 가냐? 갈릴리로 다 돌아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내려가서 뭐합니까? 그 옛날에 자기가 하던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기 잡는 거. 그 밤새도록 고기 잡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들은 밤새 수고를 하였지만 그러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하자요, 153마리나 되는 그 많은 숫자의 물고기가요 딱 잡히게 되는 것이죠. 바닷가에 서 있는 낯선 인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요, 바로 그 즉시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당장 달려갑니다. 참 이런 장면들이 얼마나 침노하는 모습입니까? 잠시 후 그는 자신과 동료들이 잡은 153마리 물고기를요 예수님 앞에 탁 내려놓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153마리 물고기는요 장차 기독교 선교를 통해서 회심하게 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그 숫자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허기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조반을 제공하죠. 예수께서 일부러 베드로를 콕 집어가지고 세 번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이유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서 베드로는요, 교회의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구절이 왜 나왔겠습니까? 앞에 갈릴리에서 조반을 먹을 때 그 세 번의 그 사랑 찾아가잖아요. 실패했던 그 제자를 찾아가서 예수님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네. 그 말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을 제자도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똑같이 그 경험했던 그걸 경험했던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만이 어떻게 그 사랑을 또 흘려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를 찾아간 장면과 관련해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만 몇 번 최소 세 번 이상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개인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 이후에 열두 제자, 열두 제자도 개바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또 보이셨고 그다음에 나중에 500여 형제에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 최소 부활 이후에 세 번 이상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서 40일간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요 성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기독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온 세상으로 전파된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곧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맡기시는 장면을 우리는 아까 보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가져오는 장면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153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아주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예수님 앞에 데려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을 하면요. 우리는 사도행전 전반부, 곧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베드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13장 이후에는요, 사도바울이 주인공이죠. 즉,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베드로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 따르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선교를 주도했고요. 사도행전 8장에 따르면요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방인의 대표인 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갖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의 선교의 문을요 하나씩 차근차근 문을 열어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요 사도행전 15장에 따르면 기원 AD 49년경에 열린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기독교 선교의 대원칙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5장 예루살렘 공회의의 그 공의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아주 진짜 보수적인 야고보하고 선교회에 있어서 아주 좀 다소 진보적인 바울 사이에서 딱 중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 정말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다라는 것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주 비교할 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행전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바울에게 기독교 선교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주고 예, 시야에서는요,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따르면요, 그는 아마도 기원 후 그 AD 42년경 아마 헤롯 아그리파 1세 박해를 피해서 어디론가 예,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처럼 베드로 역시 아내를 대동하고 순회 선교 활동에 종사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9절에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같이 이제 다녔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가지고 지중해 세계를 오가면서 아마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가 그리스 반도 남쪽에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는지는 우리가 그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추측만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지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여기 고린도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추종자가 있다는 거 보면 혹시 간 거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의 최후의 그 관해서는요, 역사적 기록이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자,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고대 전승에 의존할 뿐인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AD 60년 초반에 로마에 이제 도착했고 사역을 로마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이 책도 여기서 이제 쓴 거죠. AD 64년 베드로 전후서도 아마 이때 부근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AD 64년경에 일어난 네로의 그 기독교 박해 때 순교했다라고 우리는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때 베드로도 이제 순교를 했죠. 폴란드 작가 헬리크 생케비치가 1896년에 쓰고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아서 유명해진 소설 이제 코바디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이 작가는요, 소설의 말미에서 네로의 박해 때 간신히 로마를 탈출한 베드로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여, 뭐 도망가, 일단은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떠나온 로마로 내가 다 대신 간다 라고 하면서 로마로 걸어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베드로가요, 로마로 되돌아가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면 구약의 그 부분 생각 안 납니까?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그 다리가 바퀴가 달린 물체가 달리고 어딜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 바벨론으로 이동하거든요. 왜 바벨론으로 갑니까? 예, 네, 거기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그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나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소설이지만은 정말 그럴듯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제로는 코바디스도 뭐 소설이기 때문에 그의 영적 상상력으로 썼겠지만요, 정말로 그러신 분인 거죠.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니까 그 풀무불 안에 함께 같이 계신 거잖아요.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요, 그때 베드로는요, 감히 똑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너무 송구스럽다고 해서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죽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언급을 할 정도로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장입니다. 마지막 결론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후서의 결론의 첫 번째는 성장입니다. 키워드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그냥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출발입니다. 태어난 아이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상태에서 머물고 만족스럽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는요, 정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심판과 재림이 없는 사람처럼 막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라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에 이제 힘을 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공이다라고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기속말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더욱더 우리 마음의 소리에,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논리지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요, 그의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복음에 정말 굳건히 서서 거룩과 경건에 더욱더 힘쓰며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전도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시는 것을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곧 오신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 아닌가 같다라는 그런 제가 책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곧 오실 것처럼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소문도 퍼뜨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정말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거는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산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곧 찾으러 오신다.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요 시원케 해드리고 그분의 그 원하시는 뜻이 지금 하루하루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루에 더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해서 이 기회 주신 이날 동안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